하동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성이 가수 김다연의 가족 집에 침입하여 그녀와 관련된 공식 굿즈들을 훔치는 행위를 했다. 이 소식은 팬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다. 김다연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녀는 딸과 관련된 트로피, 앨범, 카드, 포스터 등의 상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김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섰고 그들은 단시간 내에 그 여성을 붙잡았다. 흥미로운 점은 그 여성이 일반적인 도둑이 아니라 김다연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의 상품을 훔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는 그것들을 아이돌 상품 거래 그룹에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바로 그 상품이 팬 커뮤니티에 발견되자 즉시 폭로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다연은 매우 걱정되어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팬 커뮤니티에서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여성의 목적이 김다연에 대한 사랑과 지지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도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을 통해 모두가 아이돌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올바르고 존중스럽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사건 이후의 다음 단계는 유명 아티스트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신중한 검토입니다. 팬들의 열정과 충성은 좋은 것이지만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고 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문제를 두드러지게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팬들의 심리적 상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정과 흥분은 통제되지 않은 행동과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